지난 3일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에 봄학기가 종강했습니다. 겐트대학교가 커피 미팅 이벤트와 클럽헤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유학생들에게 창덕궁에서 한국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아영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 5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이코리아가 2022년 봄 졸업식을 안내했습니다. 졸업식은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IGC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순이코리아 커뮤니티는 올해 졸업식은 순이코리아가 직접 수료식을 개최하여 모든 대학생, 학부모, 친구들이 졸업식을 축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졸업반에 대한 특별 헌사에는 순이코리아 총장, 스토니브룩대 총장, FIT 총장, 순이코리아의 책임자 등 많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 봄 학기의 마무리를 축하해 줄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는 대학생들끼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아 영화를 만들어보자를 멘토로 생긴 영화 동아리가 있는데요. 바로 유타대학교의 영화 동아리 포켓입니다. 지난주 10일 포켓에 소속된 학생들이 만든 영화 오늘과 눈사람이 송도 트리플 스트릿에 위치한 메가박스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포켓 동아리 학생들이 방학에 시간을 내어 만든 영화들인데요. 영화 오늘은 20분간 상영되었고 눈사람은 35분간 상영되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GV 이벤트도 열렸는데요. 영화 오늘의 감독인 여진아 감독님과 백다니엘 촬영 감독님이 함께했고요. 눈사람 GV 이벤트에서는 심세현 감독님이 함께했습니다. 그 후에는 굿즈 증정 및 감사 인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포켓 동아리와 유타대학교에게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타대학교 학생들에게 무궁한 발전 기원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스튜디오에서 1차 인턴을 모집합니다. 괄호 안에 스튜디오는 콘텐츠 기획부터 완성까지 각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현장 경험과 더불어 이력서에 기재 가능한 경력을 제공하고자 유타대학교와 협업하여 제1차 인턴 모집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디오는 총 3가지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의 주요 직무는 미술팀, 시나리오 팀이 속해 있는 프로덕션 팀, 조명, 사운드 등이 속해 있는 프로덕션 팀, 마지막으로 편집, 디자인, 마케팅이 속해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 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하여 괄호 안에 스튜디오 공식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영어 기재가 필수이며 한국어 버전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력서 접수 후 1차 서류 심사와 2차 임원 및 실무진 면접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될 것이며 합격자에 한해 면접 여부 및 합격 여부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과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유타대학교 학생들에게 참여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의 대부분 수업이 종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전면 대면 수업이 막을 내리면서 학교는 정막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유타대학교 측 대부분의 수업이 종강을 알렸습니다. 전면 대면이었던 수업들은 막을 내렸으며 유타대학교는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 안에는 학생들의 소리를 찾을 수 없으며 가득 찼던 강의실은 비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주 노는 스튜던트 라운지와 각종 미팅실들은 고요함으로 가득합니다. 종강을 알리며 학생들의 기쁨도 잠시 연이어 시험 기간도 전해졌습니다. 시험 기간은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이루어졌으며 많은 학생이 시험 공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장한 IGC 도서관은 학생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으며 시험 공부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기간은 저번 주 내로 끝난 것으로 보이며 학생 대부분이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시험이 있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종강이 다가오는 학생들은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서서히 기숙사에서 방을 빼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한 학생들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한 학기 동안 많은 고생하셨으며 방학 동안 편히 쉬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IBS 안소연입니다. 지난 4월 27일 겐트대학교는 학생처 주최의 커피 미팅 이벤트와 클럽 헤어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동아리 부스들도 함께 구경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김재윤 기자입니다.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는 지난 4월 27일 수요일에 학교 학생처의 주최하에 커피 미팅과 함께 클럽페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장소는 겐트대학교 1층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겐트대학교 커피 미팅은 교수진들과 학생, 학교 관계자분들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친목을 나눌 수 있는 행사입니다. 학생처에서는 커피를 포함한 다양한 다과와 함께 학생들에게 겐트대학교 로고 티셔츠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클럽페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커피 미팅에 참석한 사람들은 겐트대학교에 소속된 동아리들의 부스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클럽페어 이벤트에 참여한 동아리는 GUGC 배스켓볼 클럽, Beautiful Fur, Crashed While Testing, From Beginning, GUGC 사커 클럽, We Are Here 등으로 부스마다 작은 이벤트를 계획해 각 동아리들의 정체성을 알렸습니다. 커피 미팅을 통해 비대면 수업으로 기회가 없었던 교수진들과 학생들 간의 즐거운 교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은 다양한 동아리들을 체험해보면서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커피 미팅이 끝난 후 학생처는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벤트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따로 티셔츠를 증정해 주었습니다. 커피 미팅과 클럽페어 이벤트 모두 학교 내의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IBS 김재윤입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한국어를 연수 중인 유학생들에게 창덕궁 탐방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이벤트는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하영 기자입니다. 메이슨 코리아는 지난달 30일 한국어 연수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과 최근 서울 창덕궁으로 문화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한국 문화 체험에서는 이양 교수님, 박은경 교수님, 홍은실 교수님을 포함한 6개 반에서 총 50명의 유학생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창덕궁을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이슨 페어팩스 캠퍼스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학생인 가브리엘라 로드리게스는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이런 식으로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언어 교환 학생 동아리인 앤 링규얼의 리더 메이슨 코리아의 김초영 학생은 창덕궁을 돌아다니며 학생들과 함께 조선시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창덕궁 관광을 한 학생들은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고 한국 문화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양 교수님은 오랜만에 이런 문화 탐방을 준비하다 보니 많은 유학생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하며 코로나로 약 2년 만에 마스크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은 학생들이 특별한 곳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한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BS 김태린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연수구는 최고 기온 29도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녁에는 최저 기온 18도로 어제와 같아 얇은 겉옷을 챙겨주셔야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한 오늘과 달리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낮은 기온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내일 연수구는 최저 기온 16도, 최고 기온 25도로 여전히 일교차가 있을 예정이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지만 구름이 많이 끼어 흐린 날씨가 예상되니 작은 우산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바람은 초속 5m로 불겠고 미세먼지 수치는 보통입니다. 다음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소나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수요일부터는 구름이 계속해서 껴있는 하늘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이번 주 내내 온난한 오후의 날씨와 같이 저녁에도 싸늘하진 않지만 여전히 기온은 떨어질 예정이니 유의해서 외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2022년 봄학기 종강도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인천글로벌 캠퍼스 학우 여러분, 이번 학기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5시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